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배 전반 조금 더 계속 해볼게요. 오늘은 저압 ACB 이 내부, 요게 ACB죠? ACB 내부 회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많이 했었죠? 요게 600kΩ예요. 1000kW 미만 그 약식 수전 설비. 그래서 VCB가 없죠. 요 변압기 2차에 ACB가 하나 있죠. 요 판넬이에요. 이제 그 판넬 시퀀스로 보면 그 ACB가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랑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 2번이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1, 2번이 차징, 그러니까 스프링 차징하는 거고요. 19, 20분 조작 전원, 릴레이 조작 전원. 그리고 요거 41, 42, 51, 52는랑 53, 54, 43, 44는 ACB의 상태, 전자접촉기 A 접점, B 접점, 보조 접점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ACB가 현재 붙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것만 이용을 했어요. 간단하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여덟 개 해서 16개밖에 안 썼어요, 단자를. 요 단자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요게 ACB인데요. ACB 요거는 이제 수동 차징하는 거고, 요게 온, 오프 스위치죠. 수동으로. 그 다음에 요게 온, 오프 상태. 온인지 오프인지. 그 다음에 요게 차징, 디스차징 표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창이 나와요. 이 조작, 뭐라 그러죠? ACB 그 상태가 LCD로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거 수동 투입할 때 했었죠. 이거 뭐, 손잡이랑, 온오프 스위치랑 상태밖에 없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내부에 그 과전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ACB 상태랑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조작부가 붙어 나와요. 자세히 보면은 요 LCD 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하 표시, 부하가 어느 정도 걸려 있는지. LCD에 이게 암페어도 나오나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 이제 정한시, 뭐 반한시 이런 에러가 뜨면 여기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표시 램프. 그 다음 요 밑에는 이제 설정, 전류 설정하는 거죠. 몇 암페어에서 트립 시킬 건지. 그래서 ACB 뒷면을 보면 이제 여기 부스가 4개가 꽂혀 있잖아요. 여기 1차, 여기가 2차. 그래서 안에 이제 스위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내부 시퀀스인데 요 RST, N은 지금 표시가 안돼 있네요. 그래서 RST 요게 이거예요. 여기 두꺼운 거, 두꺼운 부하 단자죠. 그리고 RN, SN, TN 요기 밑에 2차. 그 다음 요 작은 게 요기입니다. 요거 요 위에 이제 단자대가 쫙 있어요. 그게 다 이거예요. 요거랑 그 다음 요 옆에 이렇게 요 옆에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많죠. 한80몇번뭐 이렇게 있어요. 뭐 순서대로 돼 있진 않지만 하여간 한 20, 3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못하고 요거 있죠. 지금 요 16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 내부를 보시면은 여기 CT가 있죠? CT가 있으니까 이제 과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립할 수 있게. 그 내장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19, 20번, 요 앞에 다시 볼까요? 여기 1번, 2번이랑 19, 20번은 그냥 220을 공급하잖아요. 계속 상시 전원. 그게 뭐냐? 1번, 2번, 19, 20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은 요게 스프링 차징. 스프링 차징이 뭐예요? ACB는 투입할 때 스프링을 이렇게 차징해서 투입을 딱 하면 그 스프링의 힘으로 이렇게 투입이 돼요. 그래서 스프링을 차징을 해놔요. 투입을 딱 하면 이제 스프링이 힘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윙 해가지고 착착 이렇게 차징을 해놓고 트립. 오프는 차징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오프 누르면 바로 차단됩니다. 투입만 스프링 차징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이제 스프링 차징 단자고, 요 15, 16은 요게 스프링이 차징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표시 접점.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써요. 여기다가 쉽게 생각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램프를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한 가닥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서 16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면 여기 220이 가해졌습니다. 그럼 스프링 차징이 되면 여기 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계속 불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스프링은 항상 차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입을 딱 했어요. 투입을 딱 하면 잠깐 꺼지겠죠.
투입하자마자 스프링이 차징이 돼요. 에이, 착각 하면 다시 붙죠. 또 다시 금방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거의 쓰는 데를 못 봤어요, 제가. 요건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3번, 4번이 요거 보시면은 3번, 4번이 여기 클로즈에요, 클로즈. 여기 온이죠, 온. 3번, 4번에 잠깐이라도 220이 공급되면 투입이 되는 거죠. 닫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3번, 4번이요. 그 다음에 여기 7번, 8번은 여기 오픈이죠. 7번, 8번. 7번, 8번은 여기. 그러니까 7번, 8번에 잠깐이라도 220이 공급되면 꺼지는 거죠. 오픈. 트립. 7번, 8번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조 접점이 쭉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이거 보시면은 41, 42, 51, 52, 53, 54, 43, 44. 그러니까 41, 41, 43. 요거는 A 접점이에요. A 접점. 그러니까 ACB가 붙으면 이게 붙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전자접촉기 보조 접점 옆에 붙어 있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51이랑 53은 B접점. ACB가 꺼져 있으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41, 42, 43, 44 썼죠. 41, 42, 43, 44 A접점. 그 다음에 51, 52, 53, 54. 51, 52, 53, 54. 여기는 B접점이죠. 그러니까 41부터 49번까지는 40번대는 A접점이고 50번대는 B접점인 거죠. 그러면 요거만 한번 결산을 해보죠. 요거. 요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건지 요거. 자, 우선은 1번, 2번이랑 19, 20번은 1번, 2번, 19, 20 여기 1번, 2번, 19, 20은 항상 220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ACB 판넬 옆에 요 차단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게 어디서 왔어요? 그냥 여기서 오는 거죠. 뭐 여기 부스바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가닥이 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N상, N상에서 이렇게. 그럼 이제 220을 하나 끌어왔죠. 여기 1차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2차예요. 그러면 1번, 2번은 항상 220을 주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이랑 1번 여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2번, 2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1번, 2번이 차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 20번이 그 조작전원, OCR 조작전원 19, 20번. 그럼 뭐 굳이 여기서 올 필요 없죠. 여기서 1번에서 19번 여기 하나 이렇게 짬바 시키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20번. 이렇게 하면 이제 220이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투입이 요 빨간 버튼이라면 이걸 딱 누르면 이게 투입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투입은 3번, 4번이에요. 3번, 4번에 220을 잠깐이라도 공급을 하면 투입이 되는 거죠. 3번, 4번. 요게 스위치잖아요. 그럼 요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 오고,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 3번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3번이 여기죠. 3번 여기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그냥 여기서 20번에서 여기서 이렇게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요걸로 딱 누르면 여기 이렇게 해서 누르면 여기 붙죠? 이렇게 해서 3번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4번. 그러니까 3번, 4번에 220이 공급이 되죠. 이렇게. 간단하죠? 한 선은 스위치 거쳐서 주면 돼요. 그냥 1번, 2번은 그냥 계속 준 거고 3번, 4번은 그냥 스위치 거쳐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프를 시켜야 돼요. 오프. 오프는 7번, 8번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7번, 8번. 7번, 8번도 오프인데, 오프도 A 접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접점이 붙으면 꺼지는 거예요. 접점이 붙는다는 거는 220이 잠깐이라도 공급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오면 되죠. 이렇게 점프 시켜서. 굳이 뭐 차단계까지 올라갈 필요 없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도 A접점인 거예요. B접점 아닙니다. 여기 오프라고 B접점 아니에요. A접점이에요. 누르면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7번, 8번이라고 그랬죠? 7번. 7번에 하나 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도 여기서 사실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또 되죠. 굳이 뭐 여기서 올 필요 없잖아요. 8번 이렇게 주면
자, 요거를 딱 누르면 7번, 8번에 225 공급되는 거죠. 그리고 난 이게 이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이거 판넬을 열지 않고 램프로 보고 싶다. 이제 요게 보조접점이잖아요. 요게 41번. 41번이 ACB가 붙으면 41번이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여기다가 램프를 놓고 여기 만약 여기 220이면 이렇게 해서 한 가닥 주고 여기 41번 이렇게 해서 에? 그다음에 여기 42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220을 가하면 220이 가해졌어요. 그럼 여기에 딱 붙으면 여기 220이 가해지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게 41번, 42번이에요. 그 여기 이제 빨간불이란 말이에요. 온. 여기 41번. 여기 플러스죠.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굳이 뭐 여기서 와도 되고 뭐 플러스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41번 여기서 마이너스 램프 지나서 41번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아까 여기 요 마이너스를 42번에 딱 물리면 이 41, 42가 여기가 A접점이잖아요. 요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붙으면 요렇게 해서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일로 마이너스가 가죠. 그래서 여기에 220이 공급되겠죠. 그리고 오프일 때 이제 녹색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럼 오프는 지금 51번이라고 그랬죠. 51, 52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플러스 하나 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지나가면 되죠. 51번 이렇게 그 다음에 52번은 요 옆에서 또 넘어오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오프일 때는 요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요것도 똑같은 아 여기는 53를 썼네요. 램프를 하여간 뭐 51을 쓰던 53을 쓰던 뭐 그게 상관없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지털 릴레이 요 판넬 앞에 요게 붙어 있어요. VCB 같은 경우는 이제 G판 많이 쓰죠. 요거는 ACB에는 이제 G맥이라고 요 G맥은 아닌데 요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상태를 표시해 줘야 되니까 요거를 넣은 거죠. ACB 상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1번, 2번, 19, 20번은 항상 전원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투입 코일, 그 다음에 7번, 8번이 트립 코일, 그 다음에 40번 때는 상태표시 보조접점, A접점, 50번 때는 상태표시 B접점이다. 이것만 아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 나머지 요거 요게 아마 EOCR 그 상태 램프가 그러니까 EOCR이 작동되면 보통 노란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노란색 불 켤 수 있는 그 접점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ACB 요 판넬 앞에 그 이 디지털 릴레이랑 같이 해서 ACB랑 같이 결선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압 ACB 내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